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. 사실은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근육 운동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유산소보다. 그렇죠, 그렇죠.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네. 이제 아무래도 근육이 있어야 이제 나중에 이제 기초대사량이 좀 올라가고 하니까 신진대사량도 좀 올라가고 네. 하니까 네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근육이 있는 사람이 좀 다이어트 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시킨 거죠. 자, 잘하고 있는 거야. 이기 교수님, 저도 늘 강조하지만 이게 뭐 외모 예뻐 보이려고 또 멋있게 보이려고 살을 빼야 한다 이것만 다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라는 게 어떤 병을 관리하기 위한 거거든요. 그 병의 이름이 바로 비만인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만하면은 좀 게으르고 식탐이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생기는 문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비만이라는 병 자체가 대사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엄연한 질병명이거든요. 그러니까 체지방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고혈압, 당뇨병, 고지혈증, 뭐 암의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체중과 체지방 관리가 꼭 필요한 거죠. 지금 이기 교수님이 단호하게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지방 관리가 필요하다 두 분 보면서 얘기하는데 두 분은 남 얘기하듯 아니 당신 보고 얘기하는 건데 왜 남 얘기하듯 땅을 보냐고요. 저는 위에 보고 있었습니다.